자, 일단 개정 수업 문제이고요. 일단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뭐 사실 이 정도 문제면은 제가 설명하기에 3등급 학생들은 제 설명 듣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등급 대상 설정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크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일단 금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네, 도형 파트 할 때는 저희 이제 단짝 이희진 선생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혹시 이거 가능하신가요? 네, 금과계수와의 관계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네, 일단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저희가 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제 금과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박현민 선생님,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양상훈 선생님 어떻게 되죠? A분의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저기에 있는 이제 M과 N을 찾으려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A가 M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C는 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해보고, 자, 두 번째에는 소수라는 개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요새 이제 인수분해 가르치다 보면은 소인수분해 얘기하면 소수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소수라는 거는 일단은 자연수에 속하는 수들이죠. 네, 김래영 선생님, 소수 어떤 수를 갖다가 소수라고 하죠? 합성수와 1을 제외하는 수. 네, 합성수와 1을 제외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 두 개밖에 없는 수를 갖다가 저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소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윤혜령 선생님, 네, 10 이하의 소수 대충 어떤 거 있는지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10 이하는 한 자리니까 2, 3, 5. 네, 2, 3, 5, 7, 그리고 뭐 두 자리 숫자들은 뭐 11, 13,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될 거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소수라는 게 뭔지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3분 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m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n은 0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먼저 금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면 유지훈 선생님 어떻게 되죠? 네, n분의 18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인 알파베타를 구하게 되면 임창훈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n분의 네, n분의 n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이용할 텐데요. 일단 자연수라는 m,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m의 값이 뭐이냐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소수의 합은 어떻게 나오죠, 양이란 선생님? 소수의 합은 자연수에서 벗어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8 역시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양상훈 선생님, 여기서 m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6하고 9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네. 18의 약수가 가능합니다. 네, m은 이제 18의 약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m이 가능한 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보면서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이 1일 때입니다. m이 1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 n분의 18의 값은 네, 18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소수의 합으로 이룰 수 있는 이제 18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재형 선생님? 네, 5하고 13이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7하고 네, 11. 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와 베타의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n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n분의 n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n분의 n은 알파 곱하기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5와 77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m이 1이기 때문에 n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양상훈 선생님 어떻게 되죠? 65. 65와 77이 됩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m이 2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n분의 18은 9가 되겠고요. 합이 9가 되는 거, 윤혜령 선생님, 소수의 합이 9다? 어떤 게 있을까요? 2하고 7, 또 있습니까? 네, 이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분의 n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겠죠. 자,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14가 나오게 되고 m이 2이기 때문에 n의 값은 양이라는 선생님 얼마죠? n은 2이기 때문에? 네, n, 네, m이 2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죠? 네, 그렇죠. 28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m이 3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8은 6이 되겠고, 그러면 자, 합이 6인 소수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지훈 선생님? 네, 3, 3도 가능하겠지만, 네,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겠죠. 네, 이거 외에 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 m이 6일 때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8은 3이 되게 돼 있는데, 윤혜령 선생님, 두 소수의 합이 3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두 자연수의 합이 3이 나오려면 1하고 2밖에 없는데 여기에 1은 소수다?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이 9일 때도 안 되고 m이 18일 때도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고, 네,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65, 77, 28 모두 더하게 되면 17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를 찾아내는 문제가 이렇게 M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천천히 찾아주면 되는데, 대개 학생들은 다른 공식이라든지 뭐 편하게 풀 수 있을까봐 이제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문제 마지막에 보라 그러죠.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N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